예, 그럼 물건을 한번 픽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존 FNSQ 레이블 작업을 드디어 제 첫 번째 PL 제품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창고로 보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UPS 센터에 제 물건을 직접 드롭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물건을 한번 픽업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제가 쇼핑 레이블을 붙였고요, 이쪽 부분에 FBA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박스들이 7박스입니다 그럼 차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저희 첫 아마존 PL 제품이 드롭오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드롭오프를 끝냈고요. 이제 이게 아마존으로 들어가기까지 한 뭐 3-4일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물건을 리시빙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한 다음 주 말 정도쯤이면 리스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한두 분씩 계속 늘고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동영상과 제 채널이 조금 유익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여러가지 의견이 사항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